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그 음식! 자, 바로 소갈비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밥상 차려주는 남자가 이 소갈비찜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갈비찜 하실 때 따라서 만드시면 주위 분들에게 극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그만 떠들고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우선 소갈비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자, 소갈비는 이 정도 마블링이 있어서 그냥 먹어도 입에서 살살살 녹는 그런 한우로 준비하면 너무 좋겠지만, 갈비찜을 하는 고기는 한우로는 1, 2등급 정도의 고기 또는 수입육으로 만드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갈비를 준비하셨다면 제일 먼저 갈비의 핏물을 빼야 됩니다. 물에 충분히 잠기게 해서 약하게 물을 틀어놓거나 30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서 최소 1시간 이상 핏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핏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핏물을 빼주시면서 갈비에 지방층이 두껍게 있다면 지방을 이렇게 제거하면 좀 더 깔끔한 갈비찜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고기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 갈비를 넣어 데쳐줍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서 갈비에서 생긴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해 줄 건데요. 이 과정이 갈비찜을 깔끔하게 만드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비를 꺼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꼭 냄비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불순물도 깨끗하게 다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고기의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소스를 준비할 건데요. 우선 배, 마늘, 양파, 파인애플을 준비하고 이것들은 다 갈아줄 거예요. 영상의 중간쯤이나 밑에 설명란에 레시피를 적어놓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고요. 이 재료들은 가능하면 꼭 넣어주셔서 이 갈비찜의 맛을 팍팍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파인애플은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갈비 3kg에 파인애플 한 조각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뼈만 남은 마술 같은 갈비찜을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재료를 넣어 믹서에 갈 때 제대로 갈리지 않으면 맛술이나 청주를 넣어서 같이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레시피대로 소스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간장은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흑설탕을 넣으시면 좀 더 진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흑설탕은 흰설탕보다 단맛이 약해서 설탕을 따로 조금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간장은 노추간장으로 진한 색을 낼 때 사용하는 간장인데요. 꼭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넣으면 더욱더 맛있어 보일 거예요. 데쳐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갈비에다가 소스를 넣어주시고 중약불로 1시간 동안 익혀주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아놓고 푹 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야채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당근, 무, 양파, 표고 이렇게 야채를 준비했는데 무나 당근의 모서리를 지금처럼 칼로 옆에를 깎아주시면 나중에도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모양도 예쁘게 그대로 유지돼서 아주 깔끔한 갈비찜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도 아내랑 모서리를 깎으면서 얘기도 하고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재밌게 음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큼직하게 썰은 무와 당근은 냄비에 넣어 소스가 충분히 배일 수 있도록 고기와 함께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 이제 50분 정도 익혔고요. 아주 예쁜 색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냥 딱 봐도 저거는 맛있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야, 고기가 부드럽게 된 거를 꼭 확인하시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도 함께 넣고 10분 정도 불을 최대로 올려서 좀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집에
생밤은 없고 달달한 그 간식으로 먹는 맛밤이 있어서 맛밤도 넣어주었고요. 자, 고추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갈비찜이 완성되었는데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의 갈비살과 짭조름하면서 달달한 이 갈비찜 소스가 정말 너무 환상적으로 합쳐져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자, 정말 드셔보시면 이게 갈비찜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특별한 날 메인 요리로 충분한 너무 맛있는 갈비찜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밥상 차려주는 남자의 갈비찜 만들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갈비찜이지.